직접 작곡도 하고 뭐 EDM도 작곡하고 이것도 작곡하는 동아리예요. 근데 이번에 한번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버스킹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. 연습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약간 미숙한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각자 소개 한 번씩 하겠습니다. 저는 미디얼러지 부회장 맡고 있는 송양빈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원래는 이제 미디어올레지 잠깐 갔다가 귀찮아서 안 가는 그런 회원이었는데 3일 전에 급하게 이제 연락이 오셔서 이제 같이 버스킹 하자 해서 갑작스럽게 합류하게 된 홍재우라고 합니다. 그 좀 실력이 많이 미숙할 수 있으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환경과 권능이라고 합니다. 원래 미디올로지 사람은 아닌데 이제 들어가려고. 이따 네, 테스트 재밌게 봐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1호 학번 생명과학과 김주원입니다. 네, 아무쪼록 실력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정보컴퓨터공학과 김태훈입니다. 원래는 제가 키보드를 담당하려고 했는데 이제 밴드 공연을 처음으로 하니까 이제 베이스도 넣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사실 방금 한 게 리허설이었거든요. 본 공연해서 방금 들었을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노이킴의 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
많이 힘들었지. 난 걱정 안 해도 돼. 너만 괜찮으면 돼. 가슴이 시릴 때, 아무도 없을 때는 여기로 오면 돼. 너 여기로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했던 그 로이킴의 홈이었습니다. 그 다음 곡은 이제 저희가 작곡 동아리인 만큼 보컬 곡만 있는 게 아니라 편곡도 하고 작곡도 하는 동아리예요. 그래서 우리는 다들 알고 있는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다들 알고 계시죠? 희사의 신도가 작곡한 인생의 해전목마 그걸 두 명이서 연탄곡으로 칠 겁니다. 잠시 세팅하고 다시 돌아올게요. 잠시만요. 네, 방금 들었던 게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인생의 회전목마였습니다. 저희 동아리가 지금은 피아노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보컬보다는 피아노 곡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. 그래서 다음 곡도 피아노 곡이고 그 다음 곡도 피아노 곡이에요, 사실. 다음은 메들리. 김태훈 씨가 치시는 메들리인데 어떤 곡이 나오는지 한 번씩
되새김 하면서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시작할게요.
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. 방금 들었던 곡에 한 몇 곡 정도 들어갔죠, 방금? 20곡 정도 들어갔답니다, 방금. 심지어 이게 악보 없이 그냥 다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? 홍보? 네 홍보 할래? 잠깐 홍보 시간 갖겠습니다. 네, 저희 동아리 이제 피아노 너무 잘 치시는 분이 있으니까 피아노 동아리로들 다들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동아리는 작곡 동아리입니다. 저희 동아리가 몇 호죠? 218호요? 구학생회관 218호 미디올로지 한 번쯤 다들 찾아와 주셔서 네, 같이 이제 연주도 하고 뭐 락도 하고 작곡도 하고 네,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들 찾아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곡도 역시 피아노 곡이 되겠지만 이렇게 좀 나른한 오후에는 피아노 곡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아까 10분짜리 10분. 다음 곡은 존슈미츠 혹시 다들 아시나요? 네. 그 피아노 가이드에서 존슈미츠 하면은 정말 대단한 대단한 피아니스트로 다들 알고 있는데 그 곡을 원곡 한번 쳐볼래?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곡이 있어요. 이거를
변조? 단조로 바꿔서 한번 연주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. 그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들었던 곡은 존 슈미츠의 워터폴이라는 곡입니다. 근데 원곡 워터폴과는 많이 다른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. 네, 이제 저희 미디올로지 동아리에서는 그냥 이제 남이 그 친 연주를 따라 연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있던 곡을 좀 색다른 방식으로 편곡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방금 워터폴처럼 장조의 음악을 좀 단조로 편곡을 해서 우울하고 감성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작업도 겸하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 미디올로지 와서 오 재밌게 다 같이 네 미디올로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 막내인가봐. 그 다음 곡은 방금 말했던 홍재우 씨의 피아노맨 혹시 다들 알고 계시나요? 네. 빌리 조엘이었지?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을 치고 부르고 둘 다 할 거예요. 아마 올. 연습을 이번에 좀 많이 못 해가지고 좀 미숙한 부분이 있을. 연습 하루밖에 못 했어요 이걸. 초롱. 네 이제 다 설계예요 사실. 제가 이제 핏다리가 나도 저같이 이제 좀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 동아리에서 다 같이. 즐겁게 모여서 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잘 못하지만 좀 친숙한 느낌을 주는 그런 그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픽사리 나면 그냥 웃어주세요. 놀려주세요. 네. 재밌게 네. 즐겨주시면 저도 네, 감사드립니다.
네, 감사합니다. 피아노로 드럼 칠 때부터 알아봤어요. 네, 벌써 저희 마지막 곡입니다. 마지막 곡은 사실 포티의 듣는 편지 연주하겠습니다. 치면서 노래 부르는 끼쟁이라 통 기타리스트라 보컬? 저기 뭐하면 되지? 귀엽다. 진짜 신기하네. 저희가 준비했던 공연은 모두 끝이 났고요. 홍보 한번 할래?
네, 저희 동아리는 미디올로지라는 동아리입니다. 성우 그 학생은 몇 회요? 218호 오시면 이제 저희랑 같이 뭐 이것저것 연주도 하고 또 밴드 음악처럼도 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음악을 워터풀처럼 편곡도 하고 재밌는 거 네 뭐 EDM도 찍고 막 징징 이런 것도 찍고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좀 미디올로지 꼭 한 번씩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